소아과라는 과 자체는 전공의 사직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은 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망해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소아 응급하고 있는 정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이고요. 지금은 건국대에서 소아 응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전주예수병원까지 해서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총 11개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센터들이 정말로 이 전문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 물으면 그렇지가 못해요. 전문센터도 사실은 이제 지금 상당히 이제 인력난과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전문센터가 아니더라도 소아 환자를 봐주던 응급실들도 소아 환자를 보지 않겠다고 철수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병원들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소아 진료를 서울시만 해도 볼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춘 병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웃픈 얘기인데요. 소아과라는 과 자체는 전공의 사직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은 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망해 있었거든요. 이대목동 사태 이후에 들어왔던 전공의들 다 빠져나가고 했던 시기가 올해인데요. 올해 이후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도 소아과 전공의는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소아과 외래나 병동 자체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응급센터는 다릅니다. 전공의가 점점 없어지면서 가장 먼저 인력을 빼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전문센터에서도 이제 환자를 입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고 몇 시 이후에 입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입원이 필요한데 다른 곳으로 전원을 보내도 갈 곳도 없고 응급실에 그대로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서 소아응급 의료센터 의료진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도미노로 무너지고 있어요. 아주대가 경기 남부에 2023년 3월 기준으로 분당 차병원과 같이 경기도 환자들의 10% 정도를 감당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닫기 시작을 하고 인근에도 더 이제 몰리고 인근에 몰리니까 그쪽 의료진들도 지쳐서 사직하고 진료 규모가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아응급은요 언제나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소아과에서도 응급의학과에서도 마이너리티 파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아과 의사들 중에서는 응급실이나 이제 당직 업무나 이런 거를 불확실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대부분은 보호자 이슈죠. 사실은 뭐 심정지 환자 보고 있는데 열나는 우리 애 왜 안 봐주고 있니? 이런 컴플레인들 이런 것들 듣는 것이 좀 별로 이게 원하지 않다 보니까 양쪽 파트에서 사실 그렇게 니즈가 있던 파트는 아닙니다. 1년에 한 명 들어올까 말까 하면서 명맥이 끊기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기껏 소아응급 전임의 과정까지 다 맞춰놓고 소아응급 안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까지 해서 제 동기가 3명인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소아응급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소아응급 멸망의 상징 같은 질병이 저는 장중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첩증의 진단 자체는 초음파로 진단을 하고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이 2-3년 차만 돼도 진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1%도 안 되게 이제 장중첩증을 풀다가 이제 천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풀지 않으면 장으로 피가 통하지 않아서 썩게 되고 필연적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천공이 두려워서 시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소아외과가 없는데 왜 너희가 중첩증을 풀었냐, 정복술 하다가 천공이 생겼냐라고 해서 의료진에게 죄를 묻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소아외과가 없는 병원에서는 장중첩증 이제 정복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곳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장중첩증 이제 환아 수술을 했는데 수술 과정에서나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 의무의 문제로 이것을 죄를 물었는데 저는 이 판결을 보고 나서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그 아이는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가 이제 먼저 말이 나왔다고 하면
아마 처음에 이제 공기정복수 자체도 시도를 못할 정도로 장애 괴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100%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용감하게 수술을 하셨고 진료를 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아이가 사망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어 하지만 설명에 문제가 있었어 라고 죄를 굳이 묻는 것은 있던 사람들도 떠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하고 말을 얻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 라고 죄를 묻게 되면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선은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해서 적어도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데리고 있던 이제 소아과 전공의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자기는 응급실도 하고 싶고 중환자실도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도저히 여기로는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돈을 못 받아도 좋으니 나는 무섭지 않게 진료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보드는 땄지만 내 보드를 버린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 안 하면 죄가 안 되고 하면은 어떻게든 죄를 물을 여지들이 생길 일들이 저도 운이 좋아서 이제까지 피했지만 언젠가는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이제 이런 리스키한 일들 하시는 교수님들 연봉이 일단 그리 많지가 않으십니다. 생각하시는 것들보다 저 개인에게 물었을 때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 뭐 돈을 조금 줄더라도 제가 무섭지 않게 진료를 볼 수 있다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면책이라는 게 이제 너네 죄 안 물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수술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100% 죽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용감하게 수술 때 환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면책에 대한 거지 이제 저희가 소홀하게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벌초도 가능하면 자제하면 좋겠다. 생선 전 같은 거 드시지 마시라. 기도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참 여러 과가 굴비처럼 엮여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이물, 기관지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야 하는데 기관지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소아호흡기 의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기관지 내시경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전신마취 하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마취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으로 잘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 수술적 제거를 할 수 있는 소아이비인후과 의사 만약에 이제 거기서도 되지 않고 아이가 호흡부전에 빠지게 됐을 때는 에크모 같은 장비까지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넓게는 소아흉부외과 의사까지 백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사실 이게 가능한 병원 별로 없거든요.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 단계까지 내가 했을 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라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거 자체가 전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전원을 받는 쪽에서도 완벽하게 백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이물은 정말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낙수효과라는 단어 자체가 이 바이탈을 하는 의사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얘기들 막 하더만요.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응급의학과를 하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나는 내 소신껏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온 건데 공부 못해서 떠밀려 온 사람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자존감을 까먹고 시작을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태는 큰일 난 게 맞다. 의료 대란이 맞고 지금 아픈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도 대통령 쪽에서는 의료대란 없다, 괜찮다, 현장 가봤냐 라고 역으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2,000명은 좋아 빠르게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순 없다. 저희도 이제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는 해결이라기보다 이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마음 놓고 소신껏 이제 바이탈과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오면 해결이 될까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약간 꿈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많은 이제 비의료인 분들께서 막 뭐 미용 GP들이 돈을 한 달에 뭐 그냥 레이저 쏘고 얼마를 벌어가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의대생이나 젊은 의사들의 꿈이 그게 아닙니다. 다들 이제 근무를 그 실습을 하거나 인턴을 돌거나 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신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고 안 하면 죄가 안 되는데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너 17억 있냐? 이런 얘기 한다고요. 우선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완화. 그리고 두 번째는 필수 의료과가 저수가 인정. 수가를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의 개선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이것은 조금 더 넓은 얘기지만 정책을 위반함에 있어서 의사의 이제 참여가 없어요. 의사 없는 의계특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응급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저는 참 관심이 많고 저는 좋아하는 일이지만 생각보다 아이 키우는 집이 아니면 관심 안 줍니다. 이게 아이를 다 키운 집에서는 우린 애 다 키웠으니까 해당 없어 라고 하고 더 젊은 층에서는 어차피 나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을 거라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이슈가 터져도 잠깐 하고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표밭이 안 되니까 정치인들은 관심을 안 주고요. 병원 안에서는 돈이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니까 사실은 조금은 천덕꾸러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